정의 이은재 의원입니다. 우선 후보자께 그 사실관계를 주로 확인하려고 하니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아, 좀 조용히. 우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 배제 5대 비리 중 하나가 논문 표절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계시죠? 예. 네. 그런데 이 표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조국 수석이 후보자의 표절 검증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석박사 논문을 포함해서 연구 실적이 재직 기간 아까 25년 내지는 27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쓴 논문이 몇 편이나 되시죠? 지금 한 30여 편 확인했고요. 네. 그래서 그중에 입수된 것들을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저께 낮에까지 교육부하고 한신대에 알아보니 5편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11시 55분에 13편이라고 왔습니다. 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49편이나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건 몰라도 교수 27년을 재직하고 학계까지 만드시고 그런 본인 연구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예, 그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제 제가 교육감을 하면서부터는 제 연구 아니 그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별로 관심을 두지 그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 확실하시죠? 그렇죠?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는 49편인데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30편 정도로만 알고 계시니까 30여 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여 49편하고 전혀 다르죠? 네. 그렇죠? 예, 예. 네, 확인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49편의 논문 중에서 15편, 약 30.6%가 중복 게재 또는 표절, 이처럼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그건 부적절한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먼저 후보자는 측근 교수로 알려진 강남은 교수와 함께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을 후보자가 학회장이었던 산업노동학회 학회지와 한신대에 각각 5개월 시차를 두고 중복 게재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중복 게재가 아니고요. 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신대학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이제 산업 민주화 주제로 아 그런데 그 한번 논문 제가 여기 논문 가져왔습니다.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아니 예. 논문의 중복 게재가 왜 중복 게재가 아니 지금 그러시는데 이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 논문의 이 제목을 보면 논문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설명을 그 드리겠습니다. 노동자라고만 네. 되어 있고요. 노동자라고 하나 제목도 그거 하나만 다릅니다. 그다음에 완전히 두 논문은 이 노동자 하나만 빼놓고는 100%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 게재가 아니고 뭡니까? 학술연구재단에서 연구보고서는 학회지에 내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중복 게재 네. 아니 중복 게재는 아니잖아요. 중복 게재 아닙니다. 왜 중복 게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아니, 것입니다. 이쪽에다가 예. 논문을 한 편 내시고 또 학교에다 논문을 내시는 게 중복 게재인지 뭐가 중복 게재입니까? 학교에서 아니, 프로젝트로 그 하는 것을 학술연구재단에서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이중연구비 수령 의혹이 있는지 저 논문에 저 보세요. 후보자가 제2저자로 이름을 얹은 것은 지금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되는 이른바 후배이자 측근인 강남훈 교수의 기프트 코어서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의하시죠?
아, 그건 공동 연구한 것입니다. 아, 강남구 교수가 이제 연구 책임자였고요. 그, 예. 저기 본인은 안 하셨죠? 안 하시고 이름만 빌려주셨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프트 코어서십 아닙니까? 아니 공동 연구한 네. 것입니다. 아, 그건 네, 한 10명 정도가 한 것입니다. 네, 박사 예. 논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사 논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거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자그마치 박사 논문은 246면 중에서 65면이 약 26.4%가 표절이 됐습니다. 아까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이항재가 번역한 318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항재, 네,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항재가 쓴 번역한 거는 그러나 후보가 갖다가 쓴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한자로 고쳤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게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65페이지에 고쳐 있습니다.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자, 서울대 그다음.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아니, 표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최종적인 판단을 후보자가 했습니다. 후보자가 네. 김병준 교수에 대해서 사퇴를 촉구했던 것처럼 도덕적, 교육적으로 교육을 지휘 감독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촉진시켜야 할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면 표절 논란의 진위와 상관없이 거취를 포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촛불 집회에서 그렇게 비판하던 정유라 학력이 왜 대졸에서 중졸이 됐는지 아시죠? 네? 그다음 정유라처럼 석사 논문이 표절이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되어야 할 석사학위를 바탕으로 취득한 박사 논문 역시 원인부여로 박사학위도 취소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 표절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아, 최종 판정을 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네. 말씀 안 드리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과거 표절이 논란이 됐던 공직 후보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자, 앞으로 자, 이따 이현재 의원님, 이따 보충질의.